그냥 멤버들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사실 원래 제가 신던 신발을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연습을 했던 신발을 들고 왔어요. 근데 아이유께서 이제 신발을 협찬을 해주셨는데 걸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서 아 그럼 협찬받은 신발로 신어야겠다 하고 딱 뛰었는데 뛰는 순간 너무 신발이 커가지고 뒤에 그 이게 발에서 들락날락 거려가지고 신발 신느라 속도 빨랐다 늦췄다 빨랐다 늦췄다 이래가지고 너무 아쉬움이 너무 커요. 전 멍청이에요.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육상 또 나올 거예요. 그때는 진짜 저 자신을 인정사정식 봐주지 않을 테예요. 네, 이제 곧 있으면 제가 멍때리기를 하러 가는데요. 제가 평소에 잠이 진짜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막 그냥 노래하다가 잠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걱정되는 게 촬영을 한 도중에도 멍때리다가 제가 또 잠에 빠져버릴까봐 그게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집중해서 멍을 잘 때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등한테 또 뭔가 보상이 있겠죠? 제가 그걸 꼭 타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멍때리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하신 분께는 이상으로 하루 선물 세트가 수여될 예정이니 최대한 몸을 잘 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드디어 멍 때리기를 끝나고 왔는데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아까 제가 찍기 전에 잠들 것 같다 했잖아요. 말 그대로 제가 행동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렇게 집중해서 때리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깼어요. 그래서 눈치를 봤거든요.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하면서 눈치를 봤는데 아무도 그때는 안 보셨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또 이렇게 멍을 때리고 있다가 눈을 뜬 순간 저한테 빨간 카드 이렇게 주시면서 이래가지고 제가 또 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구나 하면서 저의 멍때리기 대회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모든 거는 제가 많이 자서 그런 것 같아요. 어딜 가든 제가 잠이 문제여서 1등 상품이 한우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욕심나가지고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한 3초 만에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진짜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함께 꼭 한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유 때 참가할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거니까 또 그때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 영상을 볼 때쯤 분명히 아역대가 방송을 했겠죠? 했겠죠? 네. 그러니까 또 다음 기회에 또 아역대에 참여했을 때 더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기록을 낼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네이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봐주신 리플도 너무 고마워요.